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이 능계승마를 저희 저기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판에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심을 때요. 얘를 빼냈을 때 흙토가 있잖아요.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아직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지금 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네. 같이 안 쏙 빠져나오고 얘만 쏙 나올 때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직 얘를 땅에 심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안에서 뿌리를 다 내려서 흙 뺐을 때 얘네들이 엉겨 있어야지. 이제. 흙하고 같이? 네, 엉겨 있어야지 얘네들이 땅에다 심어도 살아날 수 있는 이제 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했는데 쑥 빠진다. 그걸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일 큰 거 골라오느라고 골라왔거든요. 저희는 5월 중순 돼야지 사실은 이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심을 때가 제일 좋은 게 장마철이래요. 맞아, 장마철. 왜냐면 장마철 때는 심어놓으면 수분 물도 많고요. 일단은 그래서 되겠네, 늦게 그러면 그 젖어 땅이 젖어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능계승마는 어렸을 때는 습기가 있는 곳이 이게 원래 습기가 있는 곳이 좋잖아요. 그늘이 좋아요. 햇볕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심어놓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물을 아주 충분히 줘야 돼요. 마르면 안 되게. 예. 그러면 이거 뭐 그래서, 이거 지금 심어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심어놓으시고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안 되진 않아요. 나무 심고 밑으로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잡아주는 네. 지력을 잡아주는 뿌리가 그런 역할을 해요, 얘가. 왜냐하면 단년생이 아니고 단년생이에요. 그래서 얘는 먹으려면은 심어놓고 우리가 나물로 채취하려면 3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따도 되는데 그때부터 무한정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한 개를 심어놓으면 얘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번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딱 심어 놓으면 이게 하나 심어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옆으로 쭉 번져서 이렇게 뿌리로 번식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 얘를 심을 때는 간격을 좀 두고 심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너무 따닥따닥 붙여 놓으면은 나중에 이 번질 자리가 없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번질 공간을 주고서 심어라 해서 이쪽 저 나무 있는데 뚝 밑으로 아니요. 심으면 되겠다. 처음에 심을 때는 뭐 이렇게 한 20에서 30cm 띄우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인제에다가 이렇게 홍천 산골에다 심을 때는 50cm 가까이 떼어 놓고 심었어요. 번식을 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오늘은 한 30cm 정도 띄워서 심을까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심어 놓으면 얘네들이 2년, 3년째부터 나물을 먹을 수 있어요.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땅두릅처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대부분 이거는 낫으로 그냥 이렇게 쭉 비워서 그냥 줄기까지 다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능계승마 나물 드셔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 저는 먹어봤는데 이거를 작년에 제가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 육개장에 넣는 거예요. 육개장 넣고 끓여봤는데 맛있어. 이거 왜냐면은 고사리 안 넣고 얘 넣으면 예, 좋아요. 고구마는 뭐 고구마 쓴 쫄깃쫄깃하죠. 질감이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기대를 또 나물로 너무 기대를 많이 너무 하고서 먹어서 나물로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집중해 주세요. 나물로 드실 때는 얘를 갖다가 되게 잘게 찢어가지고 잘게 찢어지고 무치면 되게 맛있어요. 장조림다 이 맛이라. 이게 너무 그렇죠. 이게 너무 좀 딱딱해요. 이게 육개장에 넣는 이유가 딱딱해서 풀어지지가 않아. 왜 고사리 같은 거 육개장에 잘못 넣어놓으면 풀어져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안 풀어져요, 나물이. 그러니까 나물로 먹을 때는 얇게 찢어가지고 무쳐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심어놓고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서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둔덕이 없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알아보니 이쪽에 심을까 했거든요. 일렬쭉. 그래서 그 일단 여기는 다른 데는 그 뭐 언덕 같은 데는 굳이 이걸 씌우지 않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씌우고 할게요. 왜냐면 풀 때문에 그럼 풀 정리해야 되잖아요. 맨날 뽑아줘야 되죠. 얘가 풀을 이길 때까지는 좀 있어요. 나중에 한 얘가 자리를 잡으면 1년만 지나면 얘가 풀을 이겨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풀이 이기기 전까지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저쪽 끝에부터 이거 유지 씌우는 거 아시죠? 남자분들 아세요? 비닐 씌운다고요? 비닐 씌우는 거예요. 둔덕 만들어서 해야 돼요.
분동 만들어야 돼요. 네, 그냥 하지 마시고 둔덕을 좀 이렇게 누가 있어? 만드셔가지고 왜 남자들이 좀 많이 안 나왔어? 네. 둔덕 회셔가지고 비닐 씌우고 이거 이제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거 만져도 돼요? 차각막 살짝 네? 차각막 좀 해줘야 되나요? 그 맥이라서? 뭐 그냥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마르던데. 해줘야 돼. 차각막 있으면 좋지. 좋죠. 있으면 좋겠죠. 그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자리 잡을 때까지 차각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그래서 일단 이거 하시는 방법은 알죠. 둔덕 만들어서 얘 한 다음에 비닐 씌운 다음에 그다음에 구멍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뚫으시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물 붓고 그 위에다가 넣고 올리고 덮는 거죠. 아시죠? 얘는 네. 거름이랑 그거 밑거름 그런 거 안 해요? 특별히 거름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땅이 지금 처음이라서 여기가 예. 생땅이에요. 아, 생땅이라서 산에서 자라는데요. 이때까지 여기서 뭐 재배를 했는데 많아야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땅에다 심어서 이게 궁금하네요. 그렇게 심어 놓고 나중에 저기 옆쪽으로 이렇게 거름을? 예. 저쪽 끝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둔덕 없으세요? 삽이? 오늘 삽 사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쇼핑장도 방송으로 되는데 없는 거 하시면 나중에 거기?
네네. 이거 1m 20짜리 갖고
내가 물 올려오려고. 다음에 비닐 타요. 이렇게 이렇게. 여름에. 그러니까 이거. 네, 이렇게 이거 여기 잘 심으셨네. 이게 없네. 최고예요. 여기 찢어져가지고 비닐 찢어져.
유튜버. 네. 아, 잘한 거야. 어쩌다 보니 잘했어. 자, 이쪽에 와서 심으세요, 이제. 아, 저기 이제 오늘 눈개승마 심으셨잖아요. 제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마르지 않게 물, 이렇게 뿌리 내릴 때까지는. 그래서 아마 장마 때 심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비가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마르지 않게 물 좀 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업이 여러분 이제 2차 현장 학습이 이번에는 홍천으로 오는데 지난 겨울에 저희가 홍천 코스를 좀 만들었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온 코스랑 좀 다른 코스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도 신청하시는 분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눈개승마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있었으면 질문해주세요. 그런 거 있으세요? 어떻게 해먹는 거예요? 아, 능계승마요? 네. 저거는 지금 1년 된 거거든요. 오늘 심어드린 거는요. 저게 근데, 1년이에요? 네, 저게 1년이에요. 근데 능계승마는 근데 저게 뿌리가 내려서 자라기 시작하면 진짜 쫙 번져요, 앞으로. 예, 네, 번지고 3년 때부터 따먹을 수 있어요. 3년? 열매가? 열매가? 밑에 있는 수, 열매가 아니라 두릅처럼 생겼어요. 순을 따먹으면 네, 순을. 먹어요? 두릅처럼 생겼어요, 두릅처럼. 그걸 뚝뚝뚝 따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3년째부터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쟤네는 옆으로 쭉 번지기 때문에 순을 따서 네. 저기 뭐 데쳐서 나 무쳐먹는 거예요? 예, 네,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드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육개장이나 뭐 이런 데는 두릅을 하듯이 두릅처럼 장아찌 하셔도 돼요, 진짜. 그래서 저거를 심었을 때 예상해서 여기 얼마나 들까를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저게 100판을 심은 거니까 저쪽에 더 가져가셨으니까 한 80개? 아니요, 저희 걸 가져가셨어요. 지금 남은 거. 남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줄에 100개를 한 줄에 한 50개 정도 심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계산하시면 몇 판이라고 주문하시면 되고 제가 평당 몇 개 들어간다고 계산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때 주문하실 때 말씀하세요. 저 여기서 여기까지 갖다 줘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택배. 택배로. 택배로. 예,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택배가 안 되는 게 뭐 있어? 제가 5월, 6월에 계속 인재 있어요. 5월달, 6월달에 계속 인재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심기에 제일 좋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5월 중순에서부터 6월달이에요. 5월 중순, 6월이에요.